20대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니? 여보세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려...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신데... 전대합시다. 두 분 다 이제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하는데 주인님 두 분 생겨서 너무 기뻐요. 내가 한 명씩 데리고 와볼게. 아, 왜 이렇게 진짜 집착을 하는 거야. 그냥 하자. 전대 해줄게. 기다려 봐 좀. 내가 한 명씩 데리고 와줄게. 일단 이 사람부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1390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으세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그럼 잘 보고 있어요. 야, 근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이거 뭐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9살입니다. 19살? 네. 그러면 고3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아, 제가 좀 꼰대끼가 있어서 조언 하나만 하자면. 네. 제 수능이 40일 남았잖아요, 그죠? 네. 제 방송이랑 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본인 인생에 좆도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 질문 아무거나. 아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죠? 진짜 아무거나. 난 선 넘어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랑 유튜브에 그렇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냥 막 치세요. 궁금한 거를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아, 진짜 개인적이든 뭐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매우셔가지고 어떻게 매우셨는지 약간 궁금증이. 이게 제가 매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율의병님이나 모잉님이나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매운맛이잖아요? 저는 경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동 많이 보세요. 중학교 때 하루에 한 7번 정도 치면은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관님? 목소리 좋아. 18살입니다. 18살이요? 네, 18살입니다. 혹시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저요? 방송을 준비하긴 하는데요. Bye, have a beautiful time. 저한테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요? 죄송한데 방금 팔로우로 눌렀던 것 같은데 제 방송 본래 보던 분 아니죠? 저 유튜브로만 봐요. 아, 유튜브로? 근데 유튜브도 뭐지? 가끔씩만 보고요. 솔직히 네, 전대하니까 들어왔어요. What the fuck? 이런 미친... 옛날부터 크게 궁금했어요. 뭔데요? 왜 0825님은 네. 왜 약간 좀 매운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컨셉은 저는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했고 현재 그냥 색드립이랑 매운맛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약간 뭔가 이게 약간 매운맛이랑 색드립 치다가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약간 저를 경멸하는 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몸에 익었다? 이게 약간 좀 중독이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고소당해가지고 유치장에서 만나는 게 제 목표예요. 진짜 꿈입니다. 법정 종모를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좋은 목표야. 원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방송을 임해야 잘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사관님?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세요, 오늘 알겠죠? 이거 약간 배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어린 나이 때부터 좋은 거 배워가시네요, 진짜. 자, 이분 아까부터 전대해달라고 존나 찡찡대는 분 있거든요?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XPF님. 예.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전대해달라고 찡찡대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13살이요? 예. 혹시 저를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건지. 저요? 네. 팬미비아, 애니비아 팬코로 갔을 때부터 봤는데. 아, 진짜요? 예. 뭐야, 진짜 한 1년 넘게 봤잖아, 나를 그럼. 솔직히는 방송은 저도 잘 안 해서 이게 그거... 방송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 아, 네, 잼민이께서 말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빠꾸 없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물어보세요 그럼. 매운맛 사람들이랑 되게 합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딱 여기 막 썰칠 때 막 솔직히 이거 룸메이랑 천유일동이 망쳤다 이것도 딱 하면 막 난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왜 양심을 찔리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네? 절 더럽힌 거예요. 양심이? 아, 그럼요. 잼민님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에 공파리바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아다는 쭉 아이 저 개새끼가! 야, 우리나라 미래 참 밝다! 우리나라 미래가 야 씨발 나 13살한테
아다는 좀이라는 소리 들었어. 야씨 이봐 잼민이 극딜어봐. 와 돌겠네. 와 진짜 잼민이도 고르는 아다 유튜브 아이다 비싱부싱빠싱 족같은.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모모님. 네. 그거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네. 그거 투순인 척하는 덜렁이입니까? 투순이가 맞습니까? 양심적으로 아 저 꽃이 없어요. 아 오케이 궁파 보는 여성 시청자 맞는 걸로. 혹시 저를 언제부터 봐오셨죠? 아 사실 오늘부터. 야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모모님? 저 19이요. 아 자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럼 저한테 막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부터 봐서 약간 질문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아 오케이 생각할 시간 10초 드릴게요. 아 팬티색 진짜 빨강이에요? 일단 저는 빨간 팬티를 입는 거를 좋아하고 삼각 팬티를 현재는 팬티를 안 입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원래 팬티 안 입어요 집에서. What the fuck? 바지는요? 바지도 안 입고 있습니다. 지금 다 벗고 있어요 위랑. 바이 have a beautiful time. 20대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니? 여보세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려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신데. 20대 여자라니까 바로 올리시네. 27이요. 아, 네. 영상 좋아하세요? 저 영상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영상 좋아했어요 저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혹시 그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요 저 방송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진짜로. 혹시 저한테 막 질문하시고 싶었던 거 있으셨으면 지금이 기회이신데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지.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아 저요 저 그 방송하시는 분 중에 제가 주인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 있거든요. 견자이님이라고. 저 그분 되게 좋아해요. 목소리도 되게 좋고 전 약간 연상파이기도 하고. 아 목소리로 사람을 약간 구분하시는 편이세요? 네네네 확실히 목소리에서도 많은 호감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아 성대모사 혹시 잘하시는 남자를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 제가 스트리머 조매력님이라고 있거든요. 조매력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억양이 조금 있는데. 20대 여성님께서는 성대모사 굉장히. 네 저 잘하는 성대모사 있어요. 뭔데요? 저 애쉬 성대모사 잘해요.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지.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 있으시면 팬이라고 했으니까. 네. 네. 즐거웠다 노이 새끼야. 주인님. 여보세요 20대 섹시한 누나님? 안녕하세요. 아씨발. 안녕하세요 20대 섹시한 여자 누나입니다. 아 예 혹시 네. 그거 제가 많이 당해봐서 네. 아는데요. 네 혹시 막 덜렁덜렁 거리시지는 않죠? 아 목소리가 다른 굉장히 다른 게 덜렁덜렁 거리기는 하는데. 아 다른 게 덜렁덜렁 거린다는 건 무엇을 어필하는 거죠? 두 개 아 네 개인가? 네 개요? 네 어떻게 하면 네 개가 되는 거지? 위아래 위아래. 혹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나요? 너 뒤진다 너. 야 이 개새끼야. 야 20대 섹시한 누나 존나 양심이 없잖아. 목소리 들었는데 걔 역겹구만. 아 내가 좀 섹시하긴 하지. 옌병 간다 가라. 뭐야 저 미친놈 진짜. 여보세요 투수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쳤어요? 곰파리파님? 여보세요? 저기요 곰파리파님.
저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투수님. 저기 쿵파리파님. 네, 말씀. 에이, 아, 투수인데요. 아, 네. 그 네, 말해 보세요. 예, 오늘 팬티 또 안 입었어요? 저는 원래 입잖아요, 저는. 방송할 때 좀 입으세요. 님 저번에 영통할 때 그렇게 사고 치고 나서 모르겠어요? 아, 배운 게 없네. 너 씨발 또 보고 싶어? 너? 야, 또 영통해? 뭐니? 야. 뭐니? 야, 또 볼래? 부럽다고요, 진짜로. 시키지 말라고. 시키지 말라고. 나보고 뭘 하지 말라고. 야. 진짜. 내 꽃을 보고 싶지 않으면은 나한테 간섭하지 마. 짜증나니까. 쇼야. Oh no. Oh.